줘라. 아이들에게 선택을 줘라. 그걸 허락해라. 그들이 뭐 하는 걸 허락해라? 안 되는 걸 허락해라. 그들 자신의 선택을, 결정을.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먹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드라이트 못 먹고 싶다. 또, 회원님한테 왜 노무인지 아닌지, 저희가 이게 N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세 가지야. 다시. 얼마나 많이 그들이 먹기 싶은지에 대해서. 노무인지 아닌지. 그들이 먹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그들이 가지고 싶어. 이때 해부는 먹다를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먹고 싶은지에 대해서. 네. 어서 조심하시고. 예를 들면, 그들을 포함시켜라.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뭐에 대한 결정? 네가 생각하기에 생각하고 있는 결정이죠. 뭐할 만들기로 뭘 위해? 저녁을 위해. 저녁을 뭘 만들지? 와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와스는 뭐 아시겠지만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선행사가 없죠. 그렇죠? 이거 좀 정확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리사야, 너는 원하니, 먹기를 원하니, 파스타나 밑볼, 그리고 밑볼 또는 치킨의 베이클리 포트를 먹기를 원하니. 네, 뭐 할 때? 주어플러스 비동사 할 때 있고요. 뭐 할 때? 디스커스, 토론할 때. 얼마나 많이 그들이 먹어야만 하는지, 저녁 동안에 먹어야만 하는지 토론할 때, 서브댐, 그들에게 제공해라. 뭐를 제공해? 리즈너블. 이윤. 합리적인 양을 제공해라. 만약 그들이 주장한다면, 그들이 여전히 배고프다고, 뭐 이외에도. 그들이 BS로 하면, BS로 하면 어디 식사를 다 통과했다는 얘기도, 무슨 말이야? 끝냈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끝낸 이후에도 배고프다고 주장하면, 부탁해라, 그들에게. 뭘 꼭 부탁해라? 기다려달라고 부탁해라. 5에서 10분.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느끼는데 배고프게 느낀다면, 그러면, 먹어야만 한데 뭘 먹어야 돼? 두 번째 접시, 음식 접시를 먹어야만 한다, 그들은. 먹을 수 있다. 이것이 환상적인 행동이죠. 근데 어떤 행동이 되면, 계속 그런 식이네? 주어 플러스 비정사 계속 생각된 때문에 나오겠네. 그럼 다음에 이거 나오겠네. 네. 아무튼. 다시. 이것들은 환상적인 행동이죠. 이거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적절하게 가르쳐 줬을 때, 그래서 뭐 해주는 행동이야? 대로 걸린 겁니다. 가르쳐 주는 행동이죠. 뛰어난 뭘 가르쳐 줘? self confidence. 자신감과 self control. 자기 통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마지막에 그렇게. 이것은 환상적인 행동의 좋은 행동이래. 근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적절하게만 가르쳐 준다면, 그것이 가르쳐 줄 거죠. 뛰어난 자신감과, 그죠? 그리고 자기 통제를 가르쳐 줄 뛰어난 행동이다. 애들한테 선택권을 주라. 이 행동이 적절하게 가르쳐 주면은. 그렇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애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핵심 단어가 마지막에 있는 거죠.